자, 2대 0으로 승리한 요르단전. 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금 빠져 있고. 네. 전체적으로 멤버 구성이 변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조금 사실 걱정 안 했다면 또 거짓말이고. 네. 원정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뭐 결과를 챙긴 점에서는 그래도 좀 합격점을 줄 만하지 않나. 네.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박수 한번 치고. 아, 그래요?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진짜 박수를 치고 싶어서 저는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오, 장코치 네. 느낌은 경기력이 너무 좋았다. 네, 경기력 네. 너무 좋았고, 왜 너무 좋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지난 아시안컵 때 이 요르단전 제가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서 그게 당시 영상이 꽤 많이 보신 걸로 아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프로레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경기다. 경기다. 네. 그리고 그 프로레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경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전략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상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랩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경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정확히 정반대였다고 봅니다. 경기 중에 이 상대의 특성, 요르단이라는 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재밌게 경기 봤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확실히 전력이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력을 가지고 이런 아시아 예선에서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경기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좋게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라고 한다면 일단 잡아먹는 경기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나 네.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좋았다. 네, 딱 특히 상대가 또 요르단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표팀 경기했을 때도 리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수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핵심적인 무대는 아마 요르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5백이라는 팀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5백인 팀을 공략하려면은 뭐 미들블록 갔을 때 같은 게 좀 더 명백하게 어느 공간에서 데미지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이뤄졌고 딱 제가 그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 리뷰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딱 이뤄졌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르단은 지난 아시안컵 대비해서 봤을 때 크게 차이점은 전 없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제 공격할 때는 3-4-3에 가깝게 경기를 했고 반면 수비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세팅해놓은 것처럼 거의 5-4-1에 가깝게 혹은 뭐 완전히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할 경우에는 5-2-3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5-4-1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경기 봤을 때 제일 크게 다른 5-4-1 팀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이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에요. 이 두 명이 그러니까 블록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역 방어긴 한데 지역 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점프해서 우리 미드필더 두 명에 대해서 맨마크로 가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네. 강한데 지난 아시안컵 때는 어떤 상황이 주로 발생을 했냐면은 미드필더 두 명이 그냥 미드필더 두 명한테 마크를 당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대1의 수적 우위가 있는데 이 수적 우위가 활용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등진 상태에서 집어넣는다. 등진 상태에서 집어넣고 그러면 압박을 당하면서 백패스를 당하니까 여기서부터 그럼 점프를 해서 압박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뒤로 밀려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열세에 몰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둘이 성향이 점프하는 성향이 강하긴 한데 근데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서 2대1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 왼쪽 나왔고 오른쪽 조유민 선수 나왔는데 일단은 이 둘 같은 경우가 패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됐어요. 그렇죠. 뭐 발밋이 네. 그래도 꽤 네. 좋은 선수들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되고 2대1이 되면은 일단은 왼쪽에서가 좀 더 많았는데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왔을 때 같은 경우 김민재 선수가 일단 플레이를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지역 방어 허점 특히 상대가 원톱일 때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칸으로 봤을 때 1선이 한 명이고 이제 2선이 여기 네 명이 있다고 치면은 보이지 않는 또 선이 있거든요. 여기 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으면 얘가 와서 막아요. 근데 여기서 묘하게 약간 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내려와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면은 1선의 지역 방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오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왜? 왔을 경우에는 완전히 뒤가 열려버리게 차이 되니까 차이 공간이 벌어지는 네. 거니까 그리고 이걸 의의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약간은 센터백한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2대1을 거는 거죠. 센터백이랑 미드필더가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황인범 선수랑 뭐 박영우 선수가 등지고 받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거의 계속해서 앞을 보고 공을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렇게 앞을 보는 상황이 계속 주어지다 보니까 뭐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도 잘했지만 지난 요르단전 때는 이제 박영우 선수가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엄청 뭐 그 아시안컵 당시 요르단전이죠. 네. 네, 그때 엄청나게 뭐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 경기 때는 보면은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 MOM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결국엔 선수는 선수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부각되게끔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공을 잡게 할 것인지가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난 아시안컵 때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계속 등을 지고 공을 받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공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경기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수비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는 옵션이 결국엔 뭐가 돼요? 이 사이가 그쵸. 돼요. 안쪽 옵션. 이 자신들의 등 뒤가 되거든요. 이제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고 쳐보면은 등 뒤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경기는 보게 되면 거의 이재성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 두 명, 피벗에 두 명 등 뒤에 이제 계속 서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체 같은 경우 좀 잦았고 네, 조금 유동적이긴 했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황희찬 계속 그렇게 쓰러지고 엄지성 네. 또 네. 다치고 이렇게 네. 하는 과정이 네. 제일 좀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 좀 불편한 그런 네. 요소가 아니었을까 원치 않는 교체가 두 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희찬이었다가 그 다음에 엄지성이었다가 배준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세 명 다 갭이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배준호 선수가 들어갔을 때 되려 제일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4명이니까 제가 얘기한 인터벌이 3시잖아요 하나 둘 셋이고 그쵸. 오른쪽은 이제 이강인이 들어왔고 이제 여기는 설령우 나가 있다고 치면은 배준호 들어왔을 때가 되려 이 인터벌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이 오면 얘네는 눈앞에 있는 대상을 수비하는 거에 엄청 성향이 강하단 말이죠 대신에 윙이 좁혀드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받고 이제 계속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왔을 때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한 번에 나갈 때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계속해서 등 뒤에 옵션이 있어요. 얘 등 뒤에, 얘 등 뒤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이 가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따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백라인 자체나 미드필더 라인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세컨볼을 딸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경기 중에 많이 나왔던 상황이 뭐냐면 미드필더가 공 잡고 이제 센터백이랑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압박해야 되는 대상이 보통은 윙이니까 풀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페어가 되는데 여기서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랑 센터백이 1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페어가 2페어가 아니고 2페어가 걸려요. 2페어가 걸리면 그때 같은 경우 또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사이 공간이 네. 또 열리는 거구나. 이 사이 등 뒤가 열리죠. 혹은 네. 이제 후반전에 이제 배준호 선수 교체해서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는 아예 배준호 선수가 여기서 받고 한 라인 나오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1선이랑 2선 사이에서 공을 받게 되니까 요르단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다 안쪽으로 몰려요. 안쪽으로 몰리면 되려 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재성 선수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강이 있으면은 이제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를 요약을 하자면은 센터백 둘이랑 미드필더 둘로 결국에는 네 명으로 다섯 명을 공략한 거예요. 아 그러네 원톱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미들라인에 있는 네 명. 네 상대적으로 높이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가 높이는 좀 더 높았어요. 네. 왼쪽에 이명재보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으로 가져갔던 거는 4명으로 5명을 다 고정시켜 놓고 사이드가 열리면은 그때 사이드로 나가는 거 만약에 근데 사이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윙이 센터백한테 점프를 뛴다거나 1선이랑 2선이 분리가 되면 그쵸. 그때 같은 경우는 사이가 열리면은 사이로 넘어가는 거 이것 자체가 아시안컵 때는 전혀 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양자택일이요 야 사이드 막을래? 그럼 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지선 선다를 네. 계속 주는 거잖아요 네. 안쪽 안 와? 안쪽 막아? 그럼 사이드로 간다 안쪽 안 막아? 그럼 사이드 막을 거야? 그러면 안쪽으로 간다 이게 거의 후반전에 특히 전반전도 나쁘진 않았는데 후반전 같은 경우엔 거의 무한이에요 무한 계속 걸리는 거야 이게 너무 유기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봤고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 이제 장코치님이 말씀하신 프로레벨에서는 당연히 나왔어야 네. 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네.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결과까지 챙길 수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요르단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네. 것도 이제 상당히 네. 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얘네가 무서운 건 사실 그거잖아요. 얘네가 무서운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들 블록일 때 얘네가 우리한테 공을 뺏어서 역습을 하는 게 그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공을 뺏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5-4-1로 하다가 3인 얘네 같은 경우 이제 3인 역습을 할 때도 있긴 한데 안쪽으로 여기서 3인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윙백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환 속도가 조금 늦게 되건 혹은 풀백이 온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2-1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2-1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간 근데 결국에는 공을 가지고 공격을 잘 했기 때문에 미들블록 상대가 미들블록일 때는 공의 소유권을 거의 뺏기지 않았거든요. 가끔 턴오버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턴오버라기보다는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특히 이제 상대가 로우블록으로 내려앉아서 박스 근처로 갔을 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쪼거지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뭐 공을 뺏기는 상황이 올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가라앉혀놓으면은 내려 주저앉혀놓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쨌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센터백이 얘네가 원톱 하나 남아있는데 센터백 중에 한 명은 또 이제 김민재 같은 경우 김민재 선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죠. 물론 뭐 그런 장면은 한 장면 있었어요. 저번 제가 대표팀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을 뺏은 다음에 얘네 백라인이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을 때 안쪽으로 백라인이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는 중앙에서 플레이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나가야 돼요. 혹은 아니면 대각선 뒤로 나오거나.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 번 또 중앙으로 나가려다가 턴오버를 줘서 이제 역습당하는 장면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간 그런 몇 장면 제외하면은 공을 가지고 수비할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하는데도 크게 좀 문제가 없었다. 결국에는 온더블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를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네.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하셨던 상대 라인이 올라가 있을 때 미드블록부터 시작되는 역습이나 네. 이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최소화를 시킬 수 있었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시안컵이랑 데뷔가 너무 됐기 때문에 딱 그 제가 그때 영상 다시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딱딱딱 거의 다 해결이 됐고 보통은 이제 풀백이 남아있을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 같은 경우 이명재 선수 좀 남아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왔을 때 같은 경우 이제 공이 나가고 나면은 나가고 나서 전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패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있으면은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남아있게 되면 남아있고 나서 남아있고 패스를 한 다음에 넘어가면은 나는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선수니까. 그쵸. 이번 경기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의 제 기억으로는 왼쪽에서 핵심적인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도 한 라인 혹은 반 라인 설령우 선수랑 대비했을 때 높이 자체는 낮았지만 필요할 때는 이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걸었던 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전방에서의 네. 수적 우위구나. 네. 백파이브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5 상황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제 물론 이제 교체되고 하면서 나오긴 했지만 배준호 네. 선수 저는 되게 좋게 네. 봤거든요. 네네네. 뭐 이 선수가 스토크로 건너가서도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우리가 같이 이제 뭐 중계 통해서도 보긴 했는데 네. 배준호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표현이 웃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쵸. 예, 당연히 부상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 흐름 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플랜을 가져가기에는 엄지성이나 뭐 모르겠어요. 뭐 황희찬 선수가 90분 뛰었다면 똑같이 좋은 그쵸, 결과가 그쵸.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안타깝게도 네. 이제 부상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네.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엄지성 선수나 그 배준호 선수는 미드필더예요. 측면에 있어도. 근데 황희찬은 제가 느꼈을 때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황희찬 정도 공격수. 네, 우리가 아는 윙포워드 혹은 윙이에요. 근데 이 경기 플랜을 가져가기에는 저는 엄지성이나 배준호가 훨씬 더 나았다고 봐요. 그만큼 배준호 선수가 잘해줬다는 게 이제 제일 구체적인 거는 이 둘의 등 뒤. 이 인터벌에서 여기서 등 뒤에서 공을 받고 돌아서는 거나 아니면 받은 다음에 반라인 혹은 한라인 나오게 되면은 이게 다 여기서 고정이 되니까
그 다음 플레이를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뭐 엄지성 선수나 배준호 선수가 이제 또 해외 무대로 건너가고 나서의 그런 네. 성장세도 저는 네. 그게 대표팀 경기를 통해서도 국내 팬들한테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경기에서도 물론 이제 엄지성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뭐 배준호 선수의 활약상 보신 분들은 야 배준호가 그래도 외국 가더니 더 좀 스텝업을 했다라는 그쵸.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네. 네, 쉽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긍정적이었던 거 이재성 선수 포지셔닝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그러니까 후반으로 딱 기준으로 보자면은 네. 여기가 배준호, 여기가 이재성,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인. 그래서 이 넷일 때 이 셋 다 인터벌 공략이 되고 골이 들어가 첫 번째 골 들어갈 장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이 왼쪽 있다가 아마 오른쪽 한번 넘어갔을 거예요. 네. 넘어간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제 그 상황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방금까지 저희가 설명했던 그런 과정에 의해서 공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좌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돈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무너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5백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비 사이에 갭이 생기거든요. 결국엔 갭이 생기는데 크로스가 이제 올라오는 지점을 보게 되면은 이재용 선수가 득점을 할 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사이 갭이 벌어졌을 때 애초에 포지셔닝 자체가 반라인 정도 미치기 때문에 반라인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로스가 왔을 때 올라왔을 때 프리 상태에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뭐 유럽 전체로 치면은 이제 김도환 같은 경우죠. 김도환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막을 수 없는 선수. 그러니까 없었는데 네. 있었어요.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직전까지는 없었거든요. 정보를 최신화를 시키는데 이제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약간 그 지난 시즌에 이제 아스날 얘기하면서 앙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아스날 에어리어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 앙리가 얘기했을 때는 아 되게 좀 너무 지역 방어 위주로 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잘 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 방어로 이제 한다. 이래서 3명 있으면은 골 에어리어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3명으로 서서 혹은 좀 좁혀 있으면 골대 폭으로 이제 3명에서 뭐 되게 지역 방어 위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근데 약간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재성 선수 골 들어갈 때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앙리는 조금 더 대인 방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딱 그 들어갈 때 지점을 보게 되면은 그 요르단 쪽에서 오른쪽 스토퍼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윙백 있고 오른쪽 스토퍼인데 여기에 그때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대표팀 선수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가 있어서 여기서 대인 방어를 하고 있어요. 대인 방어를 하다 보니까 요게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선수가 들어와서 헤디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대인 방어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양리 같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되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대인 방어를 했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그 갭을 이선에서 공략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제 이거죠. 뭐지? 앙리가 얘기한 거 너 틀렸다. 요런 얘기가 네. 아니라 대인 방어는 또 대인 방어만의 장점이 네. 있지만 또 이런 네. 단점이 있고 네. 지역 방어를 함에 있어서는 뭐 또 이제 대인 방어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공략을 했던 건 대인 방어로 나와 여기서 버려지네. 그럼 이재성이 이제 그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로 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용을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5백일 때는 상대적으로 공간의 크기 자체는 작아요. 왜냐하면 5명이 서 있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 자체는 작은데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활용해야 되는 공간이 거기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공략을 했고 그리고 그 공략을 한 방식 자체가 최근 이제 우리가 보는 약간 탑클래스 팀들에서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아, 탑클래스 팀이니까 이걸 따라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로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골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거죠.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경기에 이겨서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기 때문에 엄청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안 됐기 때문에. 에이. 거기서 뭔가 그냥 뭐라 그러지 요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얻어걸리는 네. 그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진짜 좀 복수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르단을 딱 얘네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정확하게 공략이 됐고 약간 이번 경기 한정으로 하자면은 뭐 두고 누구는 또 이제 과장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특히 이제 더블 피봇 두 명은 저는 지난 시즌 기점으로 보면 약간 거의 자카랑 뭐야 안드리히 정도 느낌 나잖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블 피봇으로 이렇게 둘이 파트너십이 좋은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한해서는 저는 딱 그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도 그랬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 보태서 이 더블 피보테가 아주 뭐 네. 여기 또 잘해줬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게임 플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네. 경기 내용도 챙겼고 결과도 챙겼었던 또 요르단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제 홈 경기가 이제 또 10월 MH 하나 남았고 또 이제 그 용인 미르에서 이제 이라크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이스타TV 입중계 그리고 쿠팡 플레이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